오늘은 위염증이라는 것에 대하여 요즘 위염증이라는 말이 이 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위염증은 그냥 간단했어요. 뭐냐 여기 이제 위염증. 이게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을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 자른 면이 나오죠. 그 요것들은 혈관벽을 구성하는 이게 혈관벽이죠.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혈관 안에니까 이 빨간 이제 것들이 보이죠? 이 빨간 것들이 뭐예요? 이게 적혈구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이 적혈구는 혈관 밖으로는 나가질 않아요. 만약 이 혈관이 손상이 됐다 하면 적혈구도 밖으로 나가죠. 자, 이제 혈관이 밖으로 나갔다. 적혈구들이 밖으로 나갔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멍들었다는 겁니다. 멍들었다. 그런데 이 혈관 안에 있던 이런 백혈구들이 지금 줄을 서서 혈관 밖으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얘는 이제 얘가 나가면 얘는 따라 나갈 거예요. 그럼 얘는 이미 나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염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염증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이 병균이 들어왔을 때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게 그래서 이런 공처럼 생긴 이런 균을 구균이라고 합니다. 공구자를 써서 구균. 근데 공치고는 뭐를 닮았어요? 포도처럼 생겼어. 포도알처럼. 그래서 이런 균을 포도 모양이란 이 말입니다. 포도상 구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도상 구균. 이거 아차 잘못하면 제가 아주 기분 나빠요. 이걸 자꾸 어떤 사람들은 포도상 구균이라고 불러요. 현재 이제 포도상 구균이 침투해서 들어왔어.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이렇게 뱄어. 그러면 이제 이런 균이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균이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는 몰라. 자, 그런데 하여튼 균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몰라도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야 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포도상구균이 무슨 그 균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 현미경을 가지고 와서 봐야 보이지. 근데 이런 균들이 딱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균이 어디에 들어왔냐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병균이 들어온 부분에 있는 혈관 안에 있던 이런 백혈구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이렇게 생겨 먹은 백혈구를 호중구라 그럽니다. 호중구. 이런 피검사한테는 보면 호중구. 그다음에 요런 백혈구가 있죠. 요 놈은 이미 여기 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 세포. 그러니까 요게 바로 T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T세포가 면역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요. T세포가 딱 나가가지고 다른 백혈구들, 얘는 호중구, 얘는 B세포라고 합니다. B, A, B, C, D 할 때 B, B세포. 그래서 이제 이 호중구는 이 B세포가 생산해낸 이런 것들. 이런 거. 요거를 항체라고 그래요. 항체. 그래서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해요. 그 항체는 뭘로 보면 되냐고 하면, 항체는 수갑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체포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탁! 수갑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수갑을 탁 채우면, 그래서 이 수갑이 가서 탁 여기 채워집니다. 그 이것도 수갑이 채워졌죠. 이 포도상구균. 그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이 호중구가 잡아먹어요. 근데 이 항체는 누가 생산하냐면 B세포가 생산해요. 자, 그 다음에 이 B세포로 하여금 항체를 생산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서 항체를 빨리 생산해라 하면 B세포가 이제 항체를 생산하는데 그 신호를 보내주면서 항체를 생산하라고 지시를 지시를 하는 세포는 T세포예요. 그래서 항체가 생산이 되면 수갑을 채워주고 수갑이 채워진 백혈구를 이제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이 호중구가 잡아먹습니다. 아시겠죠? 참 놀랍죠? 이렇게 되도록 다 해놨어. 그래서 병균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처리를 어떻게 착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T세포를 보내고 T세포에서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B세포로, B세포에게 신호를 줘서 항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가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병균의 수갑을 채우고, 수갑이 채워지면 이 호중구를 보내서 그 수갑이 채워져서 곱장 못하는 병균을 쫙 잡아먹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누가 해요? T세포가. 네, 그래서 이 T세포는 암세포를, 이제, 이 다른 이 호중군이 이런, 백혈구들은 암세포를 못 죽여. T세포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야말로 온 면역 체계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어요. 총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균이 들어왔을 때는, T세포가 이런 현상을 일으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현상을 일으켜서 빨리 단시간 안에 가능한 한 빨리 이 병균을 포도상구균을 처리해 버리도록 그렇게 돼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 때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T세포 자체가 바이러스들을 죽여버려요.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이런 병균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먼저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 분위기를.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싸우는 거야. 죽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분위기가 이런 이제 이 반응은 면역 반응이라 그래요.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T 세포가 먼저 염증을 일으켜야 돼. 아세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T 세포 안에 어떤 물질이 있냐고 하면. 물론 T 세포 안에는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면 이제 T 세포가 암 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죽일 때는 이런 염증 반응이라는 확실한 반응이 없이 그냥 T세포가 조용히 죽여버리는데 병균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왜? 염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예, 붓고 막 벌겋게 되고 막 그 부위가 아프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면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우리가 모르게 매일매일 죽는다는 것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고 T세포가 뭐예요? 그냥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버리니까 이건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래서 염증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옛날에는 아하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이런 병균 같은 것이 침투했을 때 저 병균을 이제 수갑을 채워서 죽이기 위하여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염증이라고 이제 우리는 배웠어.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의학이 점점 발달하고 보니까 도무지 왜 염증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야. 병균도 없어.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이제 그런 이런 염증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염증이면 다 이런 경우에만 염증이 생겼지 이런 병균도 침투 포도상구균도 안 들어왔고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염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생길 때 나중에 연구를 해 보니까 이 T 세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T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이 켜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염증이 쓸데없이 일어난다.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죽여야 될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드디어 아하 염증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염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어난 거야.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너무너무 뭐예요? 과로할 때. 그러니까 과로도 결국 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과로는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학대하는 거야. 왜? 몸의 입장에서는 죽겠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로만큼 나쁜 게 또 뭐냐면 과식이야.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잘 먹으면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치고 막 처먹어. 그렇죠. 막 먹어. 이제 이런 것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학대하는 거야. 내가 내 몸을 학대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시집살이를 한다. 이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 며느리는 너무너무 착하다. 요새는 착한 며느리 없죠. 요새는 며느리가 막 데모하죠. 근데 옛날에는 착한 며느리가 많았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3년을 장님. 3년은 벙어리. 3년은 귀머거리. 이렇게 살았다. 라는 스토리들이, 정말 힘든 스토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모든 걸 참고 살았다는 말 안 해요. 그렇죠. 말하고 싶어도 안 해. 네. 커피 냄새가 나네. 아. 네? 디카페인 커피 한 잔. 자, 이제 그래서 내가 참고 또 참고 힘들어도 참고 뭐 힘든 거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참는 거. 이것도 육체적으로 힘들면 휴식이란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 휴식이 필요해. 네. 그래서 힘들 때 휴식을 해줘야만 내가 생기를 계속 받을 수 있어. 그 휴식도 뭐 중에 하나예요.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휴식할 수가 없고, 그럼 너무 죽겠다! 이렇게 되면, 죽겠다. 이러면 T세포 측에서는, 쪽에서 어떻게 봐. 이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너무 확대해가지고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꾸 해롭게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생겨요. 그런 이제 옛날같이 그런 착한 면들 막 죽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 죽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은 것보다 조금 덜 한 거는, 그냥, 한 일주일이라도 아프고 싶어. 왕창 아프면 뭐예요? 입원이라도 시킬 때니까. 그러면 자기가 당당하게, 아파요. 그러면서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생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제가 한 두 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우리 동생이 태어난 거야. 태어났는데,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엄마 젖가슴을 뺏겨버린 거야. 그죠? 내가 있던 자리인데, 아, 이놈, 이 자식 태어나가지고, 맨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있으면, 그때 이제 어느 날, 연 씨가 있었어. 연 씨가, 홍 씨. 그때가 참, 이제,
그때가 1945년이야. 제가 43년생이고. 근데 그때는 연시 같은 게 잘 없었어. 이제 요즘은 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잖아. 그래서 그 연시를 제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차 숟갈로 그 연시를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 동생 입에만 넣어주는 거야. 죽고 싶더라고. 죽고 싶다기보다 아프고 싶더라고. 내가 아프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도 연시를 먹여주겠지. 그 진짜 아프고 싶어. 그래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왜? 피난처가 아픈 데밖에 없어. 그래야만 내가 좀 보호를 받아. 안 그러면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이래서 그런 아프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그 절실한 필요성이 나한테 오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서 유전자는 아프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심지어는 아프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아프면 내가 당당하게 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모든 주위 사람이 너 아프거나 그러면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 아픈데 뭐 미안하고 쉬는 거를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들 참 많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쉴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런데 아플라고 그래 보니까 아플 건덕지가 아직도 없어.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염증이 생깁니다. T세포가. 그래서 이 T세포라는 세포는 아주 우리들의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혈관 속에 있는 T세포하고 우리 생각을 하는 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오해를 하고 살았다, 우리가. 이제는 보니까 우리 이 특히 혈관 속에 있는 T세포들은 우리의 뇌에서 내가 보내는 신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역학자들은 이런 말도 했어요. T세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는 마치 뇌세포도 아니면서 뇌세포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를 혈관 속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뇌세포, 뇌 쪼가리들처럼 보인다. 이럴 만큼 내 뇌가 여기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T세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런 도표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cell communication, inside story. 세포들끼리 어떻게? 세포들끼리 communicate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린 세포들 바보 취급한 거야. 아니야, 세포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뇌세포, 여기는 뇌세포, 여기는 이제 T세포야. 여기는 T세포의 세포핵.
세포 핵 속에 뭐가 있어요? 실이 있잖아, 실. 그렇죠, 실. 실은 유전자야. 그렇죠. 그래서, DNA in nucleus. nucleus는 세포핵이에요. 이게 세포핵이고, 여기에 DNA 실, 유전자 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아직도 켜지지 않는 유전자. 여긴 요 부분은 뭐예요? 켜진 유전자예요. 아직 그래서 요 유전자. 그러니까 gene은 유전자예요. activated gene. 그러니까 활성화된 또는 꺼져 있다가 켜져서 활발해진 활성화된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요게. 네. 자, 근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다른 유전자처럼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졌느냐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파동이야, 파동. 응. 전자파 파동이야. 생체 전자파의 파동을 받은 거야. 파동을 받으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파동에도 뭐가 있어요? 이 파동이 가진 특별한 주파수가 있어. 그리고 이 유전자들도 자기들이 가진 주파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 맞는 주파수의 전자파, 생체 전자파, 내파도 생체 전자파도 탁 받으면 이 유전자 탁 켜지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 신호는 어떻게 왔냐? 이 생체 전자파는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까지 와서 이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T세포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맞는 주파수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예. 네. 그쵸, 유전자가, 켜진 유전자가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걸 발견해서. 자, 그러면 이 주파수를 가진 신호는 어떻게 왔냐?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T세포의 표면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켜지지 않고 있고, 얘는 켜져 있죠, 그렇죠? 어떻게 켜졌어? 아, 여기에 와서, 여기, 그렇죠? 여기에 딱 들어붙으니까, 요 신호를 받아서, 이제 그 신호가, 여기는 아주 신호가 약했는데, 세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 이 신호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그렇죠? 이걸 강해지는 걸 증폭이라고 합니다. 이 신호가 점점 증폭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 세포핵 안에 있는 유전자에게로 가면 이 주파수와 똑 맞는 주파수를 가진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호는 어디서 오는 거냐? 여기 뇌에서 온다 이거죠. 그래서 뇌에서 예를 들어서 뇌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드디어 T세포 표면에 있는 이거를 수용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켜지지 않는 수용체. 이 수용체 이제 켜졌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면 이것은 곧바로 T세포에 전달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이런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신호 전달 체계를 연구한다. 그래서, 미국 말로는 시그널, 신호를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시그널, 전달, 트랜스덕션, 시그널 트랜스덕션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T세포는 뇌세포하고 뭐예요? 항상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일어나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T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암 환자뿐만 아니죠. 이 마음의 상태. 그래서,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알파파. 그래서 그 알파파라는 신호는 아주 T세포한테 좋은 신호야. 그래서, 아름답다. 감사하다. 와, 놀라운 걸 내가 또 깨달았구나. 맞아. 진리야. 저것이 바로 진리야. 나는 신뢰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것이 탁 일어나는 것이 내 T세포를 강화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렇게, 한 요소다, 이 말이야. 뭘 먹으면 암에 좋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항상 긍정적인 생각, 이런 진선미에 이제 입각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T세포하고 우리의 마음과의 관계,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T세포는 뇌세포도 아니면서 뇌세포처럼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의 그 심리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뇌파를 베타파로 변화시키니까, 그 베타파를 누가 제일 많이 받냐 하면, T세포가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T세포 쪽에서는, 이거는, 어떤 현상과 다름이 없는 현상이다? 내 몸 속에 병균이 들어온 현상과, 왜 내 몸이, 이제 병균은 병균이 들어와서 내 몸을 공격하지만은, 내 마음도 나를 공격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결국은 염증이, T세포가 뭔가 큰 일이 난 걸로 알고 염증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런 쓸데없는 염증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배웠듯이 그 후성 유전자 의학,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의학이 나오면서 후천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렇게 T세포가 아무것도 죽일 것도 없는데 괜히 뭔가 내 몸 안에 쳐들어왔다. 라고 느끼고 염증을 그냥 쓸데없이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T세포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T세포 안에 실제로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물질을 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입니다.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인데, 인터루킨의 종류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인터루킨 넘버 원, 1번, 이 생산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발생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요즘, 옛날에는 잘 몰랐던 병이야. 요즘, 척추가 이렇게, 한 단계, 척추뼈가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척추뼈 사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척수 신경이 있어요. 뇌는 뇌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뇌가 쫙 해서 척추뼈 이렇게 보면 쫙 해서 뇌는 머리라고 할 수 있고, 이 척추에는 뇌 꼬리가 쫙 뻗어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꼬리로부터 신경이 뻗어나가요, 우리 몸에. 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사이에 신경이 나가는 통과하는 그 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즘은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척추 그 신경이 나가는 척추관, 관이 좁아지는 거야. 좁아지면 이 신경이 통과할 때 어떻게 되게? 누르잖아요.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허리가 아파. 그런데, 옛날에는 허리 안 아팠는데, 왜 허리가 갑자기 아프지? 슬금슬금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막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이 어떻게 좁아져 있는 거야. 그 왜 좁아졌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최근에 와서 좁아졌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뼈인데, 어떻게 뼈에 있는 관이 그게 어떻게 좁아질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뼈 사이의 그 관, 내부에, 염증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또 생겼다가 또 이제 없어지고, 이러면서 장시간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왔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염증이 나냐면, 이제 이게 신경이 통과하는, 이제
이제 통과하는 이제 이, 자 이거를 신경이라고 보고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좁아진단 말이야. 좁아져서 신경을 어떻게 해요? 누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경을 누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척추관이 어떻게 좁아진 거야. 좁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관 내면이 점점 두꺼워졌다. 동맥 경화가 똑같아요. 혈관이 자꾸 좁아지죠. 왜냐하면 동맥 내벽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왜 어떤 사람은 염증이 여기 척추에 생겼을까? 하면 척추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너무 쓰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든다든가 그렇죠.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 그 이유는 뭐야? 이거를 너무 쓰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은 자극을 가하는 거야. 그게 이제 과도해지면 T세포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게? 사람은 척추를 학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척추를 학대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빨리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가 염증을 일으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실 자가 면역성 질병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파킨슨 질병이란 게 있잖아요. 파킨슨 질병. 파킨슨 질병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렇죠? 도파민.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는데 이 도파민은 사실 엔돌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잖아. 그런데 이 도파민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벌쩍벌쩍 뛰게 하나. 이거는 도파민이 필요해. 또는 이 도파민은 아주 사람을 로맨틱하게 해줘요. 여보, 너무너무 행복해서 살살 녹아. 이제 그런 물질이 안 나오면 사람이 막 이렇게 좋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이 표정이 굳어져. 뭐냐, 웃는 것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마음도 같이 굳어져요. 그래서 도파민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이 전체로 굳어지지 않아. 이제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사건건 마누라한테 트집을 잡는다. 왜 남편을 쳐다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트집을 안 잡는다는 얘기구나. 순발력이 좋은데?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뇌에서도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어요. 뭐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뇌세포,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뇌세포 다 있지만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어. 근데 이 파킨슨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을 만나봤는데 다 어떤 분들이 주로 걸리냐고 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주 엄한 집에서 큰 사람. 그리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어른이 돼도 또 뭐요? 똑같이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 막 부드러운 거를 몰라. 한 마디를 해도 꼭 뭐요? 폭탄 던지듯이 막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부드럽게 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도파민이 생산 안 돼도 괜찮은 사람이 돼버려. 왜 맨날 도파민이 나온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주인님은 도파민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도파민이 생산이 충분히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럼 T세포가 가서 그 세포를 공격해서 도파민 생산 못하게 해요. 그럼 막 표정이 맨날 무서워. 그래서 이 무서운 표정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파킨슨 병에 잘 걸리더. 그러니까 병 걸리는 것도 다 성질에 따라서 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 척추관 이제 이게 두꺼워지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꾸 그동안에 염증이 조금씩 생겨 가지고 염증이 발생하면 여기 이제 이 내면에 염증이 생기면 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또 아물면 그게 흉터가 생겨. 또 흉터가 생기고 하면 어떻게? 자꾸 좁아져서 그다음 나중에는 막 이제 이런데 이거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요즘 무슨 치료법이 생겼냐 하면 이 밑에서 참 희한한 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학이 발달한다는 것인데 이래 관을 이까지 보내요. 관 이렇게 쭉 관을 보내가지고 이곳에 도달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아마 물을 쓸 거예요. 이제 그 동맥 경화에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풍선 확장술이라는 치료. 풍선에다가 외부에서 물을 꽉 집어넣으면 그 부위에 이제 풍선이 꽉 확장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동맥을 강제로 그냥 확장시키는 이제 그거는 심장내과에서 많이 해요, 지금도. 이제는 이 척추도 이 확장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장시키면, 여러분, 이거는, 이 확장은, 그 동맥은 좀 연하잖아, 조직이. 이건 뼈야. 이 뼈를 이제 확장시켜봐야 얼마나 확장시키겠어.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장되면, 신경이 압박을 뭐요? 덜 받으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하면 완전히 치유가 되나?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 이거는? 첫째, 염증이 더 이상 안 생기게 해야 돼. 염증이 더 이상 안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염증이 더 이상 안 생기면 여기에 생겼던 그 흉터들도 어떻게 점점 다시 재흡수돼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바라야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뭐 또 염증이 또 다시 생기고 또 다시 생기고 하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흉터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흉터도 없어져야 간 경화가 없어지잖아. 간도 정상 간으로 돌아간다니까. 근데 우리 의사들은 옛날에 간 경화가 되면 이거는 끝이야. 이건 이렇게 흉터가 많은 간, 그러니까 간 안에 흉터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니까 간이 어떻게 쪼그라들어. 근데 그게 간 경화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 막, 오래, 많이 살아봐야 인연이다. 우린 그렇게 배웠다고. 근데 제가 뉴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암, 뭐, 폐암이 돼가지고 폐암 때문에 뉴 스타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 경화도 없어졌어, 이 사람. 그거는 간 속에 있는 흉터 조직이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흉터가 차지하던 그 공간에 새로운 간세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간 경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그 흉터가 차지했던 부분에 새로운 간세포가 어떻게 재생이 돼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온 간이 다 뭐예요? 옛날 건강했던 간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해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흉터가 생겼더라도 생겼더라도 그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뭐예요? 그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흉터 조직을 형성하는 해주는 물질을 여러분 우리 한국 여자들이 특히 잘 아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네? 콜라겐. 자, 이 콜라겐, 그 다음에 흉터를 구성한 물질 또는 엘라스틴이라는 물질들을 생산해가지고 흉터가 필요한 곳에 흉터를 만들어주는 섬유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섬유세포들 안에 보면 이런 콜라겐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엘라스틴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가지고 흉터가 있어야 될 필요한 부분에 이 콜라스텐을 만들어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주면 흉터가 생기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특히 간 경화의 경우에는 간이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간세포가 죽었는데 죽으면 그 간세포가 죽어버린 공간은 죽은 간세포를 제거해야 돼요. 죽은 거 그대로 놔두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간 안에 죽어버린 간을, 간세포를 제거를 했으니까 그게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은 반드시 메꿔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콜라겐을 생산해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콜라겐이 있었는데, 즉, 흉터가 있었는데, 그 콜라겐이 다시 재흡수가 돼서 없어진다면 흉터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흉터가 불필요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흉터를 제거하시도록 돼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콜라겐을, 그 흉터를 없애는 물질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러면 흉터를 만들어주는 세포도 섬유세포고, 그 흉터가 더 이상 필요 없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섬유세포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흉터를 자기가 생산해서 콜라겐으로 만들어 놓은 흉터를 자기가 와서 또 제거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해피니면 그 당시에 한국에 어떤 성형수술이 유행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여성분들 많았어요. 눈가에 뭐예요? 잔주름 없애는 수술인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 피부 아래 주사바늘 찔러가지고 콜라겐을 주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톰하게 돼가지고 눈가 잔주름이 뭐예요?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술이 아주 유행했어요. 요즘은 별로 안 하죠, 아마. 요즘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래. 그러면 그 콜라겐을 주입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간 경화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돼. 간 경화가 완전히 나으려면 이 주입해 놓은 생겨 있는 흉터 콜라겐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야, 너희들 뭐 이거 수술 많이 하는데 그거 영원히 가냐? 그랬더니 영원히 안 간대.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러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랬더니 없어지지. 응. 그래서 그 얼마나 가냐? 그랬더니 6개월 가면 많이 간대요. 야, 그러면 간경화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간경화도 날 수 있어? 흉터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도 뭐예요? 여기에 생겼던 흉터가 없어지면 다시 이 공간이 열리고 더 이상 허리가 아프고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확장술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이 흉터를 없애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흉터,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섬유세포 안에 이 콜라겐을 용해시키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겠어요, 안 놨겠어요? 아, 만들어 놨겠다. 그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콜라겐 용해 물질.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콜라겐은 콜라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용해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면 대개 우리 과학자들은 이 ASE를 붙이면 이게 용해 물질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있고 여기 ASE를 붙이면 콜라겐에이즈가 돼. 콜라겐에이즈. 콜라겐에이즈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 응.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그래서 콜라겐에이즈가라는 물질을 분명히 생산하도록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어 놨겠다. 그래서 유전자 들어가서 검색을 쫙 해보니까 와 콜라겐에이즈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콜라 뭐 콜라겐에이즈만 있으면 흉터는 없어져 생산되면. 콜라겐에이즈를 생산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뉴스타트를 하면 되는 거지. 생기만 받으면 될 거 아니요. 생기를 받으면 꺼져 있던 콜라겐에이즈 유전자가 켜지면 콜라겐에이즈를 생산을 해서 흉터로 말미암아 염증으로 말미암아 생겨 있는 흉터를 어떻게 용해시켜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기술로 그거 확장술 하는데 또 뒤에서 어떻게 뭐 마취 뭐 국소 마취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관을 쑤시나 막 난리가 나고 막.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염증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야. 그래서 이 막 너무 단 거,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 막 이렇게 먹어도 염증 반응이 더 예민해져요. 염증이 나면.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T세포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확실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뉴 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뭐만 하면 돼? 구라만 치기만 하면 돼. 제가 여러분의 염증을 없애줄 수도 없고, 그렇죠. 흉터를 없애줄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인간, 우리 의사들은,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기술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왜? 그래서 그거 하고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 해 두셨어. 우리 울산댁 아줌마, 지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막 지금 막 자랑하려고, 병원 피검사 결과를, 아들이 보내준 거를, 그래서 지금 막 좋아 죽어요. 그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안타까웠어.
막 이게 이게 그 항문암 이제 뭐예요? 직장암으로 막 대변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변은 막 실같이 나왔대. 그래서 여기서 뉴스에 와서 점점 그래서 하루는 막 똥을 이렇게 굵은 게 나왔다고 막 하여튼 제가 똥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 근데 이제 뉴스 아주 촤악 해가니까 세상에 대장암 수치가, 네. 여러분, 9.5였어. 9.5. 그런데 이 대장암 수치가,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갔어. 이제는 막 똥도, 그래서 자르고, 그래서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그 아들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박사님들은 재검할 때 또 수술하고, 근데 아들들이 절대 안 된다.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또 수술하라. 그럼. 이제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은 이제 가서 준비하라. 그렇죠? 근데 아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뉴스타트를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엄마를 살렸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집에 가면 또 또 쉬었다가 또 3월 달에 온다고 3월 달에 또 온다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 주시게 돼요.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근데 저 우리 열산 아줌마는 하나님도 몰라. 근데 이제 점점 가만 보니까 하나님한테 점점 뭐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아직도 안 된다. 이 보세요. 아직도 안 된다. 걔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참, 뉴스타트는 행복해. 네. 아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세요?